신이 내린 축구 실력에 전 세계가 인정하는 훈훈한 외모, 게다가 핸섬 하트, 심장까지 잘생긴 남자, 바로 베캄입니다. 베캄은요, 지난 2013년에 프랑스 1부 리그인 파리 생제르맹 FC로 이적할 당시 5개월치 급여를 전부 파리 어린이 자선단체에 기부하면서 통 큰 기부왕으로 화제가 됐었죠. 근데 에이 뭐 돈도 많이 버는 축구스타가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오? 하고 생각하는 분들, 사실 베컴의 핸섬 하트, 잘생긴 심장은 동네를 어슬렁 돌아다닐 때 더 빨리, 더 뜨겁게 뛴다고 합니다. 2016년 5월 가족들과 식사를 하러 가던 베컴은 런던 거리에 있던 한 노숙자를 봤지만요, 그냥 쓱 지나쳐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잠시 햄버거와 맥주 한 병을 들고 다시 나타났는데요, 그 노숙자를 찾아가서 마치 오래된 친구인 양 자연스럽게 음식을 차려주면서 초면인 노숙자와 담소를 나누는데요. 아 근데 노숙자 선생님이 꽤 그래도 그러니까 나름 전 순간 어느 쪽이 노숙자인가 둘 다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런던 시내를 지나가다가 한파 속에서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던 한 응급요원과 노인을 보게 되는데요, 그냥 지나치는가 싶더니만 추위에 떨고 있던 응급요원과 노인에게 따뜻한 커피와 차를 건넨 건데요, 동네를 다니면서 저렇게 거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다 챙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짜 선행이 몸에 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축구계에서는 배반장이 있는가 하면 야구계에서는 선행으로 홈런을 친 미국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의 실력파 외화수 로베르토 클레멘테는요, 1966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내셔널 리그와 1971년 월드시리즈에서 MVP를 차지한 건 물론이고요, 1972년에는 12번째 골드글러브 수상과 함께 미국 MLB계의 탑스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당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유는 비단 실력뿐이 아니었습니다. 인종차별을 받는 흑인 선수들의 권익활동부터 빈곤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야구장비나 식량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섰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1972년 12월 23일 중미 니카라과 남서부 지역에서 진도 6.2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무려 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대참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클레멘트는 직접 구호품을 전해주기 위해서 악천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몸을 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레멘트가 탄 비행기가 그만 악천후로 인해 바다에 추락을 했고요. 클레멘트를 포함한 구호팀은 전원 사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 클레멘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MLB 사무국에서 1971년부터 선수들에게 수여한 사회봉사 공로상을요, 1973년부터는 로베르토 클레멘테 상으로 이름을 바꿔 수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이 영상을 두 번이나 탄 클레이튼 커쇼라는 선수가 있는데 항상 비 시즌에는 잠비아로 날아가가지고 거기 학교도 지어주고 아이들을 위한 봉사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구가 좀 더 따뜻해지고 세상이 좀 밝아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마워요 우리들의 히어로 19. 16위로 넘어 2016년 카메룬 열차 탈선 사고, 독일 바이에른주 열차 충돌 사고, 2015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떼제베 탈선 사고.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바로 선로 위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라는 건데요. 선로 위 일촉즉발 위기의 상황을 앞두고 대형 참사를 막은 기적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역은 포즈전한 역입니다. Next stop is 포즈전한. 포즈전한. 자, 햇볕이 따사로이 내리는 4월의 어느 봄날 폴란드의 북부지역 바르로비에크에서 60km 떨어진 포즈난까지 운행하는 열차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기차에 탑승한 30명 이상의 승객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가롭게 기차 여행을 즐겼는데요. 전방을 주시하던 기관사 마테즈 지멘스키의 눈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선로 한가운데 트럭 한 대가 서 있던 건데요. 어머나. 오! 보이는 거죠. 어떻게. 어머. 자, 기관사는 트럭을 본 즉시 객실로 뛰어들어갔고요. 모두 바닥에 엎드리세요! 라고 외치면서 마지막 칸의 승객들에게 이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전속력으로 뒤쪽으로 달려나간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 그 충격으로 열차가 심각하게 파손이 됐는데요. 자, 정말 아찔했던 건 트럭에 실려있던 나무 기둥이 열차의 창문을 뚫고 들어와 유리창을 또 산산조각 내버렸던 겁니다. 자, 이 상황인 즉슨 기관사가 엎드리라고 외치지 않았다면 그 나무 기둥들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더 놀라운 사실은요, 기관사의 긴급한 대처로 부상당한 승객은 고작 몇 명?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잘한다. 완전히 그 직업 의식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없었으면은 그저 저런 어떤 정신력이 안 나오죠 사실. 예. 예. 대단합니다. 고마워요 우리들의 히어로 19, 14입니다. 부산 곰내터널 비공식 어벤져스. 태풍 남태훈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비가 쏟아졌던 지난 9월 2일 체험학습을 떠나던 유치원생들이 타고 있는 25인승 유치원 버스가 부산 기장군 정관읍 곰내터널 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휘청이더니 이내 쿵 하고 터널 오른쪽 벽을 들이받았고요. 아예 옆으로 넘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유. 자칫하면 전도된 차량에서 폭발 등 2차 사고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고 단 30초 만에 비공식 부산 시민 어벤져스가 결성됩니다. 뒤따르던 차량에서 내린 시민 한 명을 시작으로 터널을 지나던 시민 10여 명이 순식간에 버스 주위로 모여든 건데요. 버스 안에 갇혀 울고 있는 유치원생들을 발견하고 마치 이전에 이미 수십 번이고 훈련이라도 한 듯 능수능란하게 아이들을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시민은 무사히 빠져나온 아이들을 받아 터널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또 다른 시민은 사고에 놀란 아이들의 상태를 일일이 살피고 안심까지 시켰습니다. 이렇게 부산의 시민 어벤져스는 착착착 순식간에 유치원생 21명과 운전자, 인솔 교사까지 모두 안전하게 구하며 작전을 성공시켰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일이 119가 도착하기도 전인 사고 발생 3분 30여 초 만에 모두 해냈다고 합니다. 또 다행히 아이들 모두 안전띠를 메고 있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안전띠. 부산 경찰청에서는 구출 작전 성공 후에 홀연히 사라져버린 이 시민 어벤져스들을 찾기 위해 얼굴책 공식 페이지에 곰내 터널의 영웅들을 찾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글을 게재했는데요. 수소문 끝에 당시 현장에서 도움을 준 시민 모두와 연락이 닿았고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적은 멀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모든 아이들이 다 안전띠라고 있었다. 아, 그게 네.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핵심이죠. 핵심 네. 중에 또 하나죠.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 영화 속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들 중에 가장 멋진 짐승놈은 바로 리얼 짐승의 유전자까지 가지고 있는 영화 엑스맨 속의 슈퍼히어로 울버린 할리우드 배우 휴 잭맨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슈퍼히어로인 줄만 알았던 휴 잭맨은 현실에서도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사건의 전말 알려드립니다. 2016년 3월 27일 휴 잭맨은 아들 오스카와 함께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본다이 해변으로 서핑 여행을 떠납니다. 룰루랄라 신나게 파도를 타며 서핑을 즐기던 그때 갑자기 밀려온 파도가 한 남성과 아들을 덮치자 휴 잭맨은 먼저 남성의 손을 잡고 확 끌어올리고요. 이후에 아들 오스카도 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물놀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파도가 높으니 위험해요! 라는 경고 수신호도 보내고요. 또 사람들을 물 밖으로 대피시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촬영돼 인터넷에 올라갔는데요.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휴 잭맨 영웅 예찬으로 엄청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휴 잭맨이 물속에서 사람을 구했다면요.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해낸 할리우드 스타도 있습니다. 영화 킹덤에서 무지막지한 테러리스트를 쫓는 정의의 FBI 요원을 연기한 배우 제이미 폭스. 때는 2016년 1월 19일 저녁 제이미 폭스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제이미 폭스의 집 근처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32살의 운전자 브렛 카일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타고 있던 트럭이 전복된 거였습니다. 사고 소리를 들은 제이미 폭스는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요. 그는 바로 911에 신고를 합니다. 갑자기 연기가 솟아나기 시작한 트럭. 아직 트럭의 운전자는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로요. 언제 화염이 덮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이때 제이미 폭스는 한 채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뛰어들어 운전자 브렛 카일을 끌어냅니다. 약 5초 뒤 트럭은 텅 하는 소리와 함께 화염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진짜 영화네. 정말 영화죠. 이렇게 세상 용감한 제이미 폭스의 선행은 미국의 연예 뉴스 사이트 TMN에 보도가 됐고요. 사고 다음 날인 20일엔 목숨을 구한 브렛 카일의 아버지가 이 제이미 폭스를 찾아와 감사의 포옹을 나눴다고 합니다. Good kind of acting. 2014년 2월 17일 겨울 울산의 한 평범한 가정집은 아침부터 시끌벅적 분주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계석 씨의 둘째 딸 해륜 양이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는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들 절대 잊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고죠. 네, 뉴스로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 경주의 한 리조트가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지붕이 붕괴되고 말았던 건데요. 그렇게 한순간에 딸을 잃고 한동안 하늘이 무너진 슬픔 속에서 지낸 아빠. 그런데
무너지는 억장을 부여잡고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해준 게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딸 해륜 양의 꿈 때문이었는데요. 딸 해륜이가 선교사가 되어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꿈을 떠올렸고, 그리고 아빠가 그 꿈을 대신 이뤄줘야 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된 건데요. 그래서 유족 보상금으로 주어진 돈도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었던 아버지 고계석 씨는요, 약 6억 원의 보상금 중 2억 원을 딸이 다닐 예정이었던 부산의 B대학교에 소망 장학회를 설립하는 데 기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4억 원을 들고는 남태평양의 외딴 섬 바누아투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학교를 짓는 일이야말로 선교사가 되어 평생을 봉사하며 살고자 했던 딸의 꿈을 대신 이뤄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과 바누아투를 오가며 딸 바보 아빠는 딸에게 줄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16년 7월 교육 환경이 열악한 바누아투에서는 드물게 5개 교실을 갖춘 2층 규모의 유치원이 세워질 수 있었고요. 유치원의 이름은 하늘나라로 간 딸의 이름 해륜 유치원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꿈을 대신 이뤄준 아빠의 진심 어린 선물. 하늘에서 이 선물을 받은 해륜 양도 아마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요? 저 가슴 아픈 사고는 기억이 납니다만 저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고계석 씨는 이 사실에 대한 언론 인터뷰를 극구 또 사양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실 유치원 건립 사실도 동료들에 의해서 이제 이게 알려진 거고요. 또 직장 내 사보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셨다고 합니다. 아직도 떠난 딸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전엔 눈가에 눈물이 먼저 스칩니다. 그럴 때마다 바누아투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떠올려보곤 합니다. 라며 입장을 밝히셨다고 합니다. 자, 고마워요 우리들의 히어로 19, 5위로 넘어갑니다. 지진과 맞선 17살의 작은 영웅. 지난 8월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으로 마을의 반 이상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피해 지역의 건물들은 모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무너져 버렸고요. 사망자는 무려 300명 이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빛난 작은 영웅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모렐리. 이 영웅의 나이는 17세.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기 위해 달리던 소년은 무너진 집에 갇혀있는 여성을 발견합니다. 자신도 언제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 여성을 외면하지 않고 주변에 있던 어른 두 명과 함께 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잔해를 치워서 결국 여성을 무사히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할머니를 애타게 찾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또 지나치지 못하고 소년은 다시 한번 구조에 뛰어들었는데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집의 창문을 깨부수고 용감하게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고요. 그 안에서 지진의 충격으로 미동조차 못하던 할머니를 발견해 손을 잡고 무사히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지진 발생 후 30분이 지난 후 마을에 첫 번째 구급차가 도착했지만요. 이 17살의 어린 소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주택이어 차 안에 타고 있던 아이들과 여성을 보고 얼른 운전석에 올라타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그렇게 지진에 맞서 고군분투하면서 17살의 프란체스코가 구해낸 사람이 최소 7명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다. 이런 어린 소년의 위대한 활약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프란체스코의 어리지만 철의 심장을 가진 슈퍼맨이라고 불렀고요. 겸손하게도 되레 프란체스코는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뭘 해도 할 친구네요. 그죠? 네. 어른보다 나은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네요, 오늘. 그죠? 아, 네. 대단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고마워요. 우리들의 히어로 19. 4위입니다. 에콰도르의 슈퍼 히어로 다이코. 자, 지난 4월, 일명 불의 고리로 불린 일본, 필리핀, 에콰도르 등의 대규모 지진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자, 특히 에콰도르의 서부의 페드레날레스는 가장 극심한 피해가 발생해 규모 7.8의 지진으로 약 640여 명의 사망자와 12,000여 명의 부상자,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을 뭐 자네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자, 그런데 이 에콰도르 지진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7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해낸 용감한 대원이 있었습니다. 이 대원은 바로 구조견 다이코였습니다. 아, 정말? 자, 어려서부터 소방 구조견으로 키워진 레브라돌 리트리버 종인 다이코는요, 죽음의 땅처럼 처참하게 변해버린 마을을 보고도 물러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무너진 건물 사이를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수색을 하며 생존자들을 발견해냈고요. 시신까지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흘 동안 구조 활동에 매진하던 다이코가 평소 같지 않은 둔한 움직임을 보이더니
이내 자리에 쓰러지고 만 겁니다. 체감 온도가 최고 38도의 더운 날씨에 체온 조절에 애를 먹었던 건데요. 아이고. 안타깝게도 열사병과 합병증으로 결국 아이콘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해 7명의 목숨을 구하고 세상을 떠나던 날도 세구의 시신을 찾고 또 떠났다고 하는데요. 아, 그 와중에도? 예. 다이코가 숨을 거두자 에콰도르 소방국은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장례식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세계 곳곳에 재난이 있는 곳이라면 또 구조대원들과 함께 구조에 앞장서는 또 구조견들이 정말 많은데 이들의 노고와 땀 절대 또 우리가 잊지 말고 아, 그럼요. 기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이름 초인종 의인 안치범. 지난 9월 9일 새벽 4시 20분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큰 불길이 치솟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이 사실을 제일 빨리 알아차리고 119에 신고한 건 28살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의 이름 안치범. 그의 빠른 신고 덕이었을까요? 이웃들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신고자였던 그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된 곳은 빌딩의 가장 높은 층인 5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건물을 빠져나왔던 그가 건물 안, 그것도 가장 높은 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이유. 잠들어 있을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기 때문이죠. 그가 건물로 다시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초였습니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목숨보다 이웃의 안전을 택했죠. 건물을 뒤덮은 자욱한 연기 때문에 한 채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청년은 모든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불길로 뜨거워진 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유독 가스에 그만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뒤늦게 발견된 그의 모습은 뜨겁게 불타는 문을 두드린 탓에 두 손엔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열흘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 9월 20일 새벽 모두의 염원을 뒤로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안치범 씨는 그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을 하고 꿈이 성우였거든요. 예, 성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갓 상경한 평범한 28살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했을 그 목소리로 마지막까지 이웃들의 생명을 구한 건데요. 이런 그의 값진 목소리를 기리고자 한국성우협회에서는 그를 명예성우로 임명을 했고요. 하늘에서지만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셈이죠. 이웃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청년 의인 고 안치범 씨.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눈매와 웃는 모습까지 똑 닮은 이 엄마와 아들. 그런데 이 모자가 함께 이 사진을 찍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986년 인도 중부 칸드와 시의 기차역에서 열차 청소부인 형을 찾기 위해 멈춰있는 열차에 올라탔다가 그만 기차 안에서 골아떨어지고만 5살 소년 사루. 그런데 이 잠이 그만 소년 사루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맙니다. 잠에서 깼을 때 형은 보이지 않았고요. 자신이 인도의 콜카타역에 도착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참고로 이 콜카타는요, 빈민가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당연히 말도 통하지 않고 게다가 고향 마을 이름도 몰랐던 5살 소년 사루는 콜카타역 일대를 떠돌며 불황한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정말 숱한 고비를 겪다 결국은 보육원에 가게 됐고 이듬해 호주 남부의 태즈메이니아 섬에 사는 브라이얼리 씨 부부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 어느덧 성장해 어엿한 대학생이 된 사루.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헤어진 가족, 또 뿌리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고향 마을의 모습, 가족의 얼굴은 생생히 기억이 났지만 정작 자신이 살던 곳의 지명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루. 진짜. 그런데요, 한 가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기차를 타고 이동한 시간이 약 14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005년 6월 세계 곳곳의 지형과 건물을 그대로 실제로 보여주는 굿땡어스 서비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그때부터 사루는 굿땡어스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당시 열차 속도와 14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계산해서 콜카타역에서 반경 1200km 떨어진 곳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마침내 4년간의 무한 클릭 방법을 통해서 2011년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고향 마을 칸드와라는 곳을 찾게 됩니다. 야, 진짜 와. 굿땡어스를 통해 어린 시절 자주 놀러 가곤 했던 폭포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어릴 때 보던 그 폭포. 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곧바로 사루는 칸두아로 갔습니다. 가네스탈라이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발견합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 가족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때 사루를 본 이웃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당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올게요. 라며 사루의 어머니를 모셔왔는데요. 25년 만에 만난 엄마를 본 사루는 단박에 어머니! 라고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 사루의 어머니께서 언젠가 아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걸고 아들을 만나는 순간만을 기다리며 그 근처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이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 기적 같은 모자의 상봉 얘기는요. 올 2월 라이언이라는 영화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 굿댕어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고향을 찾은 것도 감동입니다만 혹시 몰라서 그 근처를 계속 25년 동안 사셨던 진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저는 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돌아올까 봐.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가슴을 울리는 위대한 기적 19, 13입니다. 숨쉬는 행복 14일간의 기적. 2007년 몽골에서 태어난 한 소년의 이름. 바람 사이 네르구이. 그런데 이 네르구이는 몽골어로 이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네르구이는 선천적으로 기도와 코가 없이 태어난 안면기형 환아였습니다. 어머. 의학계 보고에 따르면 네르구이와 같은 안면기형은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30건이 전부일 만큼 희귀한 병이었고요. 생후 12개월을 채 넘기기 힘든 병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남들과 다른 외모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아들을 위해 네르구이의 가족들은 몽골 외곽에 위치한 고비 알타이 지역에서 숨어 살다시피 했고요. 게다가 네르구이의 부모님은 혹시나 아이가 입을 닫은 채로 깊이 잠들어 숨을 쉬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잘 수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아들을 위한 부모님의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네르구이는 2013년 6살이 되던 해까지 씩씩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2013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월드빅뱅은 해외 저소득층 환자를 돕기 위해 나눔 의료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을 방문했다가 네르구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르구이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국내 S병원은 그 즉시 진료, 수술, 입원 이렇게 재건수술에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오직 네르구이만을 위한 어벤져스 협진팀을 꾸리게 됩니다. 의료진들은 먼저 코를 만들 조직을 얻기 위해 네르구이의 이마 피부를 확장하는 조직 확장기 삽입술을 시행했고요. 약 두 달간 늘어진 이마 피부를 조금씩 코로 이동시키는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요. 갈비뼈와 연골을 이용해 콧뼈와 콧방울 등 만들고 또 늘어뜨린 이마 피부로 코 재건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요. 그런데 이내 구강 점막이 쪼그라들면서 뚫어놓았던 콧구멍이 다시 막히기 시작했고요. 황급히 긴급회의를 소집한 의료진은 국내 최초로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기관을 인체에 삽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P대학 기계공학과 조동우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뚫어놓은 기도가 계속해서 막히고 그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동우 교수를 포함한 20여 명의 연구진은 밤낮 없이 오직 이 작업에만 몰두한 결과 마침내 8월 7일 14일 만에 기적이 재탄생하는 순간 네르구이의 코 재건 수술은 드디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술로 인해 네르구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됐고요. 그해 11월 새로운 얼굴과 마음으로 몽골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야,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작은 기적이 세상을 바꾼다. 가슴을 울리는 위대한 기적 19, 12위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등굣길을 지켜주세요. 지난해 11월 14일 SNS 얼굴책에 목숨 걸고 등교하는 아이들의 무상이 올라왔습니다. 어린 동생과 나무 위에 걸쳐진 밧줄에 올라선 소녀의 모습인데요. 오, 보기만 해도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한 번만 삐끗해도 그냥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요.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의 시골 마을 쥐텀 바랑가의 학생들의 등굣길 영상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올린 이는 이 지역에서 6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2011년 태풍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후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다리를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였고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네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3시간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폭 30m의 물살이 아주 센 강을 수영해서 건너갔다고 합니다. 위험하지.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임시방편으로 저 밧줄 다리를 만들게 됐다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한 사람 중에 유명 블로거 싱킹 피노이까지 이 사연을 자신의 블로그에 낱낱이 올리면서 더 대대적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이들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하늘에 통했던 걸까요? 필리핀 정부 산하 공공사업 고속도로 부에까지 이 사연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부서의 담당자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임시 다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도울 거라고 하고요. 곧 다리 공사도 시작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슴을 울리는 위대한 기적 19, 9위를 공개합니다. 할머니, 기적 1,000원어치 주세요. 춘천 근화동에 위치한 1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꽃돼지 분식집은 무려 32년간 한 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오랜 세월 동안 춘천 시민의 추억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이기용 할머니는 혹여 어려운 이웃들이 떡볶이 값이 부담이 될까 싶어 수십 년째 낮은 가격을 고수하는 탓에 재료비나 가스비 등을 제외하면 가계 월세 10만 원도 못 내서 매달 지급되는 30만 원가량의 생활보호지원금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남지도 않는 떡볶이 장사를 몸도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계속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가슴 사무치게 그리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간 남편을 대신해 든든하게 어머니 곁을 지켰던 아들은 10년 전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묻은 아들 생각을 조금이라도 떨쳐내기 위해서 일을 놓지 않았고요. 눈 감기 전까지 떡볶이를 만드는 게 할머니의 작은 바람이셨다는데요. 하지만 할머니의 바람이 무색하게도 2014년 3월쯤 도시 재개발로 인해 꽃돼지 분식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폐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춘천에서 일명 꽃돼지 분식 되살리기 프로젝트가 펼쳐진 것이죠. SNS 얼굴책 춘천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떡볶이를 먹은 손님들이 작은 정성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할머니의 꽃돼지 분식이 강제로 재오픈까지 하게 됐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냐면요. 콧물 찔찔할 때부터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 우리가 도와드릴 차례지. 바로 어린 시절 단돈 500원, 1,000원만으로 배부르게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었던 청년 단골들이요. 할머니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나선 건데요. 모아진 성금으로 먼저 원래 있던 가게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었고요. 고사리 손으로 포크를 집던 철수는 이제 커서 페인트 붓을 잡고 이 분식집의 마스코트인 꽃돼지 벽화로 알록달록 가게를 꾸밉니다. 어묵꼬치를 집던 명수는 손글씨로 정성스레 분식집 메뉴판을 만들었습니다. 또 할머니 분식집에 재료를 대주시던 사장님께서는 꽃돼지 분식 간판까지 후원을 해주셨다고 하는군요. 자, 그렇게 단골 손님들의 따뜻한 정성과 기적이 모아져서 반년 만에 다시 이웃들 곁으로 돌아온 꽃돼지 분식의 오픈 첫날, 이기용 할머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북받치셔서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어김없이 문을 열 준비를 하시는 꽃돼지 분식의 이기용 할머니. 오래도록 출출한 이들의 든든한 쉼터이자 버팀목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자신을 괴롭히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기적을 꿈꾸시나요? 여기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자, 6살 때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신의 70%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화상을 입은 테리 맥카시. 아이고 저런. 그는 약 1년간 피부 이식을 포함해 약 60건에 달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런 육체적 고통만큼 그를 힘들게 했던 것 바로 주변 친구들의 놀림과 멸시였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의 상처는 점점 커져만 갔고 세상과 단절되어 가고 있던 맥카시. 그러다 2011년 10월 그의 나이 25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과거를 받아들여야만 해. 이제 내 상처의 정면으로 맞서보자. 그리고 그때 그는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요. 화재로 인해 평생 트라우마를 겪었던 그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 불길을 잡는 소방관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이런 결심 후 스스로 워싱턴 소방서에 지원한 그는 12주간의 소방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사고 이후 처음으로 화재에 다시 직면하게 된 그.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불은 나를 통제하지 못해. 왜? 두려움이 내 삶을 이끌어야지. 그렇게 다행히도 메카시는 점차 불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지역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멋지다.
자, 그렇게 2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한 뒤 지금은 한 단체와 협력해 화상당한 아이들의 치료를 돕고 있는 네카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과 장애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된 건데요. 자, 이런 메카시의 꿈은 화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만의 재단을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메카시가 불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어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면요. 2017년 새해 누군가에게 기적 같은 일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21일 미국 뉴 잉글랜드의 코네티컷주에 살고 있는 대학생 케이시 피셔는 학교에 가기 전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려고 도넛 가게에 들어선 후 한 명의 노숙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 노숙자를 그냥 못 본 척할 수 없었던 케이시. 커피랑 베이글 하나씩 더 주세요. 자신의 것과 함께 노숙자를 위한 음식도 같이 주문했고요. 그렇게 한 테이블에 앉게 된 두 사람. 그동안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또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던 노숙자 크리스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일이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절을 베풀어준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요. 케이시 역시 그런 그의 말을 열심히 들어줬습니다. 그러다 수업시간이 다가와서 작별 인사를 건넨 케이시. 그런데 갑자기 크리스가 구겨진 영수증에 급하게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가 떠난 후 고깃고깃한 종이를 펼쳐본 케이시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난 오늘 자살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이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날 우연히 케이시를 만나 마음을 돌이키게 된 크리스. 이처럼 우리가 건넨 말 한마디, 아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기적처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그 상대는 어쩌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그냥 지나치는 바로 그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위대한 기적 19, 2위입니다. 다행입니다. 두 개 중에 더 센 걸 남겨두고 조금 그나마 약한 게 나왔어요. 좋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션사이드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본 후 계산을 하려던 주부 제이미 린 나이트. 계산을 하려 했던 신용카드에 문제가 생겨서 결제를 할 수가 없었고 그녀는 이 난처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선뜻 2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신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매튜는 그녀에게 이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아주머니도 저처럼 도와주세요. 이로부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했던 도움에 큰 감동을 받았던 제이밀리는 수소문 끝에 그의 직장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 보낼 작정으로 그의 직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바로 그 다음 날 매튜가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근데 그 교통사고조차도 차가 고장난 동료를 위해서 대신 운전을 해주다가 어머나만 사고를 당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제이밀린.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실천하기 원했던 매튜를 위해서 그녀는 한 가지 일을 기획하게 됩니다. 바로 SNS에 매튜의 유산이라는 페이지를 개설한 겁니다. 짧은 생이었지만 항상 누군가를 도우려 애썼던 매튜를 기르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매튜와 같은 선행을 베풀기를 권장했는데요. 비행기에서 보채는 아기 때문에 임산부가 홀로 힘들어하자 비행 내내 아기를 돌봐준 한 남성의 이야기. 또 친구의 헌신발을 보고 자신의 새 운동화를 선물한 남자아이의 이야기.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한 청년으로 인해서 전 세계 곳곳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선행을 베푸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매튜가 남기고 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자, 그러면 프리한 식구 오늘의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혹시 브로맨스? 너는 내 운명? 오, 선행은 돌아오는 거야. 개인적으로 제 기사를요. 네. 제가 할 수 있다면 영화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정도의 기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구급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크리스 트로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방서에서 열심히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때 긴급하게 출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긴급 출동! 긴급 출동! 데이나 포인트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교통사고 발생! 사고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SUV 차량이 충돌한 건데요. 트럭과의 충돌이 심했던 탓에 SUV 차량은 종이처럼 구겨졌고요. 겨우 목숨을 구한 차량 운전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안타깝게도 발가락 두 개를 절단하고 약 한 달 반가량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구급요원 크리스는 일과를 마친 어느 날 자신이 구한 운전자의 이름도 몰랐지만 문득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지 궁금해 운전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에게서 그 운전자의 이름을 듣는 순간 왜?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가 구한 운전자의 이름은 마이클 샤넌. 그런데 크리스는 왜 마이클의 이름을 듣는 순간 놀랐을까요? 시간은 거꾸로 흘러흘러 과거로 돌아갑니다. 크리스가 마이클을 구한 2011년에서 무려 30년 전인 1981년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응애, 응애 하고 태어난 크리스. 몸무게가 겨우 1.45kg밖에 나가지 않는 미숙아로요. 크리스가 살 수 있었던 확률은 50%. 당시 담당 소아과 의사는 미숙아 크리스를 살리기 위해 24시간 아기의 곁을 지키며 상태를 체크했고요. 담당 의사의 노력과 정성으로 크리스는 다행히 건강히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크리스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그 담당 의사가 바로 한 달 전 불타는 차 안에서 그가 구해낸 마이클 샤넌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나를 구해준 사람을 30년의 시간이 지나 거꾸로 내가 구하게 된 거죠. 아, 웬일이야. 정말 신기한 인연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암 환자 돕기 캠페인에 나란히 동참해 환자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의미로 머리를 삭발했고요. 12,000달러, 우리 돈 약 1,435만 원을 모금해 전액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영화 같은 얘기네요. 내용이. 정말 영화지 않나요? 예. 네. 자, 1위 후보. 선행은 돌아오는 거야. 2015년 7월 새벽 5시 30분. 새벽에 발생한 대규모 화재를 진압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두 명의 소방관이 미국 뉴저지의 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야, 이 집에서 제일 큰 커피와 식사를 주세요. 뭐랄까, 그 정도는 먹어야 배가 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그래, 폴? 잠시 후 식사를 마친 소방관들은 계산을 하기 위해 웨이트리스인 엘리자베스를 불렀는데요. 근데 계산서를 받아든 소방관들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건넨 계산서에는 음식값이 아닌 빽빽한 편지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방관 여러분들의 식사는 제가 사겠습니다.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무려 24시간 동안의 화재 진압으로 몸도 마음도 지친 두 소방관은 엘리자베스의 감사의 편지를 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를 알리고 싶었던 소방관들은 그 계산서 편지를 찍어서 자신의 얼굴책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감동적인 사연은 지금부터입니다. 사실 엘리자베스는 병원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버지를 위해 휠체어용 리프트가 있는 장애인용 밴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그녀의 상황을 알게 된 두 소방관은 그녀를 위한 모금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결과 단 3주 만에 무려 7만 달러, 한화로 약 8,300만 원이 모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소방관들을 통해 기부금을 전달받은 엘리자베스는 좋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반드시 남에게 전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선행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작은 선행으로 인해 더 큰 감동을 받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 어쩌면 기적은 우리 가까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